청기 올려, 백기 내려. 게임맨이 틀린 개수를 맞춰보세요. 청기, 백기, 게임 시작!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청기 내리고 백기 내려. 민글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빈지언니, 이 빵에다가 점점 발라주실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잼 내용물을 발라야죠. 아니, 아니, 빵을 꺼내서 잼을 그 위에 발라주시겠어요? 저는 위에 빵에 잼을 발라주세요. 오, 아니, 그게 아니라 빵에 밑면에 발라주세요. 아니, 빵의 하얀색 부분에 바를까요? 넓은 부분. 네, 고르게. 오, 잘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쪽면은 조금 먹을만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김지연님, 이제 이 잼 바른 빵을 다른 빵으로 덮어주세요. 아니, 김지연님. 너네라면 어떻게 명령 내리겠니? 상황적으로 만들어 보자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다들 댄스 본능이 오늘은 스택버거 게임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박스를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 카드와 햄버거 재료들이 있네요. 게임을 준비하는 방법은 버거 카드 3장을 오픈하고 재료 타일을 재료 택은 종류별로 저는 이제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랑 이걸 할 거라서 총 14장만 쓸 거예요. 재료를 14장만 쓸 거라서 종류는 7가지거든요. 뭐 토마토, 햄버거, 참기빵, 고기 뭐 이렇게 있는데 토마토 2개, 햄버거 빵 2개, 참기빵 2개, 고기 2개 2장씩만 꺼내줍니다. 종류별로 2장씩 14장을 뒤집어 배치합니다. 이때 초급은 2장씩 총 14장을 배치하고요. 중급은 종류별로 1장씩 더 추가해서 21장, 고급은 28장을 배치하게 돼요. 지금은 초급 14장으로 배치해 볼게요. 게임을 하는 방법은 가장 최근에 햄버거를 먹은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제로 타일을 하나 확인해 본 후 만들고 싶은 버거를 선택해서 버거를 만들어요. 제로 타일을 뒤집을 때는 제로 타일의 그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뒤집어서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펼쳐진 세 장의 버거 중에 만약 내가 만들고 싶은 버거가 있다면 도전이라고 외치는데 그 햄버거를 지목합니다. 도전! 치즈 토스트! 자, 이때 이 지목한 햄버거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밑에 재료부터 카드를 찾아야 해요. 지금 치즈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빵, 치즈 완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즈 토스트를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았다면 다시 새로운 카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었지만 지구 어딘가는 오염되고 있고 누군가는 굶주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토끼터틀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무엇이 지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고 다양한 나라를 라인코딩으로 이동해요. 사막에 사는 케빈에게 나무를 전달하고 마이클에게는 음식을 배달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워요.
근데 이제 나라 근처로 그려, 나라 근처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세계에 있는 지도에 있는 나라가 여기저기 있어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너네가 갈 길 너네가 만들어봐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얘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해서 인식해버리면 포켓 터틀이 멈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라 주변을 최대한 피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회색은 괜찮아요. 회색은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거 녹색, 빨간색 여기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요. 이런 것들 피해서 이렇게 그려서 포켓 터틀을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검은색 마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 나라 위를 지나가면 안 돼요. 나라 위를 지나가면 이게 인식할 수 있어요. 색깔이 최대한 없는 대로, 색깔 최대한 없는 대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직선으로 안 그려도 돼요. 곡선으로 해도 잘 가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열어보시면은 세 가지 크기의 맵이 있어요. 세 가지 크기의 맵이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저학년 차 계시니까 제일 작은 맵만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하실 때는 포도에서 패킷 포트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딸기까지 가봐, 혹은 뭐 멜론에서 레몬까지 가봐,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오렌지에서 여기 사과를 거쳐서 땅콩까지 가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됩니다.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활동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방법을 하실 때는 포켓 터틀이 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7cm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문서에서 표 크기를 한 칸에 7cm짜리로 만드시면은 학습지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활동 1번은 이렇게 해서 카드 코딩 연결해 이렇게 가서 해보는 거, 카드 코딩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익혀보는 거고, 두 번째 활동은 이제 보안 컨트롤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친구한테 뭐가 필요할까, 며칠 동안 제대로 뭐 먹지 못한 친구한테 뭐가 필요할까, 학생이 학교가 없는 데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책을 전달해줘야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활동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지는 이렇게 미션지가 총 4장이 이제 학교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걸로 이렇게 4개가 학교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는 지금 한 장씩 요고 그 중에 한 장씩을 먼저 한 장씩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서 해주세요. 있는 학습지 위에다가 하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있는 경사가 있는 데서 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잘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한테 지금 여기까지 태민의 동네 사막이라 모래가 가득해요.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에 이런 포스트잇도 가게 될 거예요. 이런 포스트잇 가게 되면은 아까 처음 동영상에 보시면은 포스트잇에다가 나무라고 적게 하든지, 그림 자신 없는 친구, 아니면은 나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리게 해보든지 해서 그린 다음에 포켓터틀 등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 코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해보니까 어설프게 붙는 경우가 많아서 스카치 테이프도 가게 될 거예요. 학교에 이거 2인 1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는 직접 선생님들 지금 다 하시니까 요 나무 요 붙이는 건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명령을 녹색 카드 먹이고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직진 직진,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직진 직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라인 코딩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저녁 맵, 학교에 갈 저녁 맵에서는 여기 그냥 요 위에 올려두시면 되고, 이 저녁 맵에 포켓팩들이 받게 되면 지가 스스로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학생들이랑 근데 이제 직접 그려봐, 너네가 짝이랑 직접 그려봐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맵이 사실 넓지 않거든요. 맵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학습 이게 붙여서 학생들이 인당 하나씩 줄 테니까 너네 꼭 붙여서 이렇게 가위로 한 명권 살짝 올린 다음에 붙여서 더 넓게 활용해봐서 너네끼리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아마 잘 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잠깐 그래도 한번 그려보시고 한 번이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해보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인식이 잘 안 될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음악이 나오시는 분은 그 카드 코딩 모드로 진입이 안 된 거예요. 등 버튼을 세게 등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부르르 하고 카드 코딩 모드가 안 됩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3차시까지 활동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4차시는 음악 코딩입니다. 4차시는 음악 코딩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4차시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할 것 같고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1, 2, 3차시를 최대한 여유 있게 운영하시고 4차시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공한다 싶으면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코딩입니다. 음악 코딩은 안녕하세요. 제시 2기 서요. 3기 유정입니다. 민요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세계 민요가 약간 땅치 않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세계 민요가 공기유발로 쓸만한 게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이걸로 준비했는데 이거 말고 찾아보면 어떤 합창 그룹에서 이렇게 세계 민요를 들려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편하신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요. 합니다. 네, 잘 될 거 이런 아, 가사 잘 될 거 될 거다. 케냐의 케냐 별거 없고 이게 했던 그 첫 번째 했던 라인 코딩 있지 않습니까? 라인 코딩은
도가 돼요. 높은 도가 돼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 여기 종이 한번 그려볼게요. 종이가 많이 처음에는
수 있거든요. 그러면